보령이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령 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하단부에 온것 같습니다. 이거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추가 매수는 하단부에 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거나 저점을 정하고 이런 데서 뭐 사세요, 이런 데서 파세요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왜 그러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목표가를 정하면은 거기까지 오지 않으면 단1 원이라도 오지 않으면요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목표가를 정해놔 버리니까 차트도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저점 자리가 지난 전저점이 여기 8,800원이니까 이까지 도달했으니까 무조건 추가 매수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계시니까 여기 도달했을 때 그리고 이 자리가 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바닥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시니까 도달. 하러면추가하면 생각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점 잡고 그 자리에서 항상 상담할 때 뭐라고 하죠? 제발 이 자리 오면 왔다고 바로 덜컥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켜보고 하세요. 아니면 판단이 어려우시면 전화를 주세요. 그 상황이 제가 다시 한번더 판단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보고 하자. 보고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확신이 있다면 추가면서 하세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좀더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버티는지 봐야 되고, 매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올해는 아마 상승세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익 낼수 있는 자리다. 추가면서는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